잘 이해해야 될 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다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기능 또는 두 가지 측면은 내용 전달의 측면이 있고 관계에 대한 언급 또는 관계 형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조교한테 이거 좀 복사해 와라 라고 어떤 일을 시키면 복사해 와라 라는 그 커뮤니케이션에는 이거 복사해 와라는 그 내용도 들어있지만 나는 선생이고 넌 조교니까 내 말 들어야지 라는 우리 관계에 대한 언급도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상충되는 말을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가 좀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을 관계의 시작, 그래서 그런 부분만 또 전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처음 친해지는가. 그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상당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걸 연구하는 그 사람 학자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 주제의 연구 분야를 흔히 우스갯소리로 작업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맨 처음 말을 걸 때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근데 이성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맨 처음 말을 건다. 말을 걸어야 친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하철역에서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 마음에 드는 나 이상형을 봤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본인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실 분. 어떻게 처음 말을 걸었나?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말이죠. 예, 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한번 지하철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을 했는데 예. 이제 쪽지를 제가 전달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쪽지를 전달하려다가요? 예. 이거 야단하네. 이건 그 교과서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경험은 없으셨나요? 예. 예, 다른 경험은 없었습니다. 아, 다른 경험 없으셨고요. 네. 예. 쪽지를 전달하려다가 실패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죠?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자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그거 저기 세상은 변해도 그 멘트는 안 변하네요.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아니면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시간 있으시면 차나 한잔 하시죠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참 재밌게도 예, 지금 아주 그 좋은 예를 아주 그 말하자면 전통적인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듯한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시죠. 이게 안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의 두 기능이 상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뭐냐면 우리 얘기나 좀 하자 초면이지만 이런 게 내용이죠. 그런데 관계에 대한 언급은 어떻습니까? 아주 전통적인 말하자면 작업 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게 관계적인 측면이고 내용적인 측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네 그래요 차 한잔해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일치시키면 됩니다. 서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관계적인 언급은 친한 사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한 사이에서 할 만한 얘기를 처음부터 바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 세일즈맨 같은 자동차 영업사원 그런 처음 보는데 차 얘기하는 듯 싶다가 굉장히 동창 얘기하고 뭐하고 한 5분 10분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하고 굉장히 한 10년 사귄 사람같이 친해진다. 이게 바로 그 기술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 예를 들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짜장면 드셨나요? 뭐 이렇게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이 전철 타고 쫙 지나갈 때 밖에 마침 한강 철교를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옆에 계신 분한테 처음 첫 마디가 이렇게 보면 서울도 참 아름다운 도시죠? 뭐 이런 얘기를 처음 하면은 이제 듣는 사람은 조금
그렇지만 그 예, 아름답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든지 아니면 어제 요즘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 어제 그 드라마 보셨어요? 갑자기 그걸 얘기하는지 저는 못 봤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시간 있으면 차나 한잔 하시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처음 친해질 때 하는 얘기고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제 후배가 겪은 일인데요. 그 신혼부부인데 처음 결혼을 해서 이 새색시죠. 막 요리학원 다니고 일하던 거 좀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잠시 있으면서 막 그 요리해서 하루 종일 식사해서 남편 칼퇴근하면 저녁 주고 일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니까 또 맛있는 막 요리하는 냄새가 나서 기분이 좋아서 여보 배고파 밥 줘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분 좋게 요리 준비하던 마누라가 삐지기 시작합니다. 막 그릇 탕탕 내려놓고 남편 생각하기에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안 좋은 일 있었나 보다. 안 좋은 일 딴 데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구나. 또 화내고 그래서 서로 막 돼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배고파 밥 줘.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이것을 남편은 당연한 얘기죠. 밥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배고픈데 밥 달라고 해도 뭐가 문제? 아무 문제도 없잖아요. 메시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흔히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적인 언급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당신 밥이나 해주는 우리 사이냐? 어떻게 오늘 처음 본 첫 마디가 배고파 밥 줘. 내가 무슨 밥순이야? 이게 이제 관계에 대한 측면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남편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고 관계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 별일 없었어? 오늘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나서 배도 고픈데 이렇게 나갔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성은 관계적인 측면에 더 예민합니다. 남자는 자꾸 내용적인 측면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요즘 큰 회사에서 여자 팀장도 있고 사원도 있고 동료 또는 선후배 관계로서 회의도 하고 그럴 때 이 문제가 사실은 많이 발생합니다. 일하고 회의할 때도 저 사람의 그 언급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갈등이 사람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 갈등이 생기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섭섭해. 그건 관계에 대한 얘기죠. 내용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은 어쨌든 간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인간 갈등의 아주 주요한 측면이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의 두 측면을 잘 보면은 많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가? 우리 다 그거를 원하죠.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제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나를 이렇게 드러내 놓는 것. 여기서 이 제목이 여기 사랑과 존중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랑과 존중은 뭐냐면요. 우리가 맺는 인간 관계에서요. 가장 중요한 두 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에 바로 이 사랑의 요소가 있고 존중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랑은 호감도라고도 합니다. 존중은 유능성 또는 유능감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난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참 마음에 들어 하는 게 사랑, 호감도고 야, 저 사람 참 능력 있고 똑똑해 보여, 멋있어 보여. 이게 유능감 또는 존경, 존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 축이요. 친구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직장, 그 선후배 사이에서도,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도 다 필요합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사실은 좀 서로 상충이 됩니다. 이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는데 뭐냐면 우리가 호감을 얻으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아, 제가 뭐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잘 좀 부탁합니다. 겸손해야 아, 사람 참 좋아. 호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계속 겸손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좀 모자른 사람 아니야? 이게 되는 거예요. 존경을 얻기가 어려워요. 사장님이 회사 사원들한테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회사를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하면은 리더십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 나를 따르라. 난 진짜 유능한 사장이고 내가 진짜 똑똑하고 여러분 다시